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온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안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직접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들으셨습니다. 정은균 청장은 이달 말에 17만 명 확진을 예상했습니다. 애초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확산 속도인데요. 방역체계 전환하고 대비책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대비책 확인해 볼까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화로 연결합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언급처럼 오미크론 대응 진짜 시험 때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 네 번의 대유행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요. 예. 또 정점이 언제일지 예측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 대통령님 어제 말씀에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에 우리가 일상회복 1단계 한번 그 도전을 했었는데 그래서 잘 그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 일시 멈춤을 하고 그 재정비 기간을 가지면서 병상 확충 등 또 3차 접종률을 높이는 등 이런 준비를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충분하게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국민께서 너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좀 우리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우리도 누적 확진자가 엊그제 그 100만 명에 도달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너무 불안하시지 않아도 될 게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누적 확진 100만 명에 도달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 참여를 통해서 그 방역 대응, 그다음에 예방접종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산 속도를 억제해본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 헌신적 참여, 또 희생, 그리고 의료진, 방역진의 노고. 하여튼 국민의 참여가 중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구 100만 명당 그 누적 확진자가 우리가 OECD 38개 중에서 두 예. 번째로 낮은데요. 예.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뉴질랜드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 예. 뉴질랜드와 비교를 수평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뉴질랜드는 봉쇄를 중심으로 한 국가입니다. 예. 심지어는 자국 국민도 쉽게 입국할 수 없는 그런 정도 강한 봉쇄 정책을 한 뉴질랜드가 1위고 우리가 예. 그 두 번째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것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망자도요. 예. 미국이 벌써 9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도 미국이 한 2,74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예. 영국 2,300명 돼 우리가 132명이거든요. 예.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21배 차이가 나는 그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오미크론에서도 최근 1주간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도 일본이 한 5-6만 명, 영국도 한 3-4만 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한 800-900명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오미크론 대응도 우리 국민과 함께 잘 대응하고 있다.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 경각심을 갖되 그렇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방역 의료 체계를 잘 안착이 되면 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시 한번 국민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수석님 이제 아까 그 100만 누적되기까지 우리가 제일 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제일 늦게. 근데 그래프를 보면은 가장 최근에 급히 기울기가 확 올라갔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뭐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기울기 그래프를 보면 이제 그런 예. 것인데 예. 다른 나라들은 그야말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래프가 로켓을 쏴서 올라가듯이 그런 속도로 쭉 급격하게 예. 올라갔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 독일 같은 경우와 비슷하게 예. 이런 체계가 잘 작동하면서 그나마 속도를 늦춰가면서 가고 있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그 대응 의료 체계의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 가면서 예.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정은균 청장이 17만 명 이달 말에 예상된다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재택 치료 이 모니터링을 앞으로는 집중 관리군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제 모니터링은 집중 관리군 중심으로 예. 이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무증상이나 경증 재택 치료자는 별도 유선 모니터링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중 관리군과 일반 관리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미크론 전파력이 델타보다 높지만 네. 중증도는 낮다. 이게 이제 특성이라고 국민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에 맞추어서 예. 현장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역과 재택 치료 체계를 개편하고 어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인데요. 예.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대상자는 현재처럼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필요시에 병상 배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 외의 재택 치료자는 본인 필요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 또 상담센터 상담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증상에 따라서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이런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동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네 병의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예. 물론 이게 초반에는 혼선과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빠르게 안착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네. 동네 병의원이 참여 의료기관이 점차 늘어서 현재 2,000개소 이상이 신청하였고요. 1,000개소 이상 이미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 어디에서 가능한가는 네이버와 심평원의 누리집을 통해서 네. 검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초반에는 말씀하신 그 네이버나 그런 데서 확인이 잘 안 돼서 시간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아마 계산이 네. 됐겠죠 아무래도 이거는요. 네. 하여튼 빠르게 예.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총력 대응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1,000개는 동네 병의원이 그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2,000개가 신청을 해서 이게 더해질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요? 네,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가진단 진단 키트요. 이거 네네. 사실은 저도 며칠 전에 약국에서 한번 사서 한번 써봤거든요. 예. 아 예.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그 약국에서는 뭐 사재기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초반부터 대통령께서 예, 예. 직접 나서셔서 예. 이게 물량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국민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냐면 저희가 이 코로나 초기에 그 마스크 대란이라고 하는 그런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자가 진단 키트는 충분하게 잘 준비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하루 최대 생산 가능량이 750만 개 됩니다. 750만 개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량이 많기 때문에요. 필요하면 그 수출 물량도 국내로 돌리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선별 진료소 등에 우리가 686만 명분을 보냈고요. 약국 예. 온라인 쇼핑몰에서 960만 명분 총 한 1,646만 명분을 공급했고 이번 주에도 예. 우리 민간 시장에만 1,000만 명분 이상 추가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초기에 혹시 약간 좀 불편하거나 뭐 가격 안정성 이런 것들에 이제 예. 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국민이 현명하시고 또 예. 국가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뭐 마스크 대란 같은 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워낙 그 오미크론 때문에 뭐 17만 명 이달 말 예상 나오고 그러니까 뭐 방역 패스나 아니면 영업 시간 제한 같은 거 이거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미크론 자체가 뭐 치사율 치명률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예. 이런 거 좀 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아, 당연히 그것도 예. 의미 있는 말씀이시고 예. 또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며라고 하는 것 뉴스도 보고 계세요. 예. 그러나 이 핵심은 뭐냐면 확진자가 폭증하면 지금 이것이 아무리 위중증과 치명률이 낮다 하더라도 예. 그 숫자 역시 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 숫자가 늘어나면 예. 비율은 낮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것 때문에 의료체계가 무너진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예.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확진자 총 규모와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방역 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이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 그러나 방역 패스나 영업시간 제한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의견도
충분하게 정부가 잘 듣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서 조절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 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잘 듣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뭐 그 질문드린 거는 이재명 후보가 뭐 3차 접종자에 한해서는 영업 시간 뭐 완화하자 제안했고 그랬더니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아 그거 안 된다 일축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좀 청와대 입장 어떤지. 예, 아마 그것은 예. 어제 새로운 그 검사 치료 체계로 예. 전면 개편하는 첫날 아마 당국으로서는 그 원칙적인 메시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어떤 주장들 또 현상들을 정부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 정부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잘 균형 있게 듣고 있고 예. 그렇다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께서 정부를 믿어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셨는데 예. 근데 지금 어쨌든 피해가 가장 많이 집중된 분들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희생이 심각한데 예. 이분들 손실보상은 좀 대폭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정부는 14조 원 규모 예. 그중에서 12조 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인데요. 예. 추경안을 제출해 놓고 있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이제 후보님들과 정당을 중심으로 한 30조, 35조 대폭 이것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어제 예결위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예. 뭐 이런 어떤 논의를 해달라 국회에서 정부가 뭐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예. 또 뭐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뭐 용어도 답변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의견을 듣고 국회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지금은 제출된 추경안을 중심으로 또 국회가 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국회의 시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지금 수석님하고 인터뷰하는 와중에 청취자분께서 메시지 하나 주셨는데요. 네. 플리님이네요. 그 빗물 뜻을 뜻하는 것 같은데. 청와대 분들 예산 좀 풀어주세요. 자영업자 다 죽어요.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예, 정말 예. 네, 죄송하고요. 예. 그런 고통을 저희가 100% 다 공감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 교만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예.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있고 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예. 뭐 제가 관방지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라 예산이라는 것이 재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모든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한다는 원칙 제가 그래서 마른 수건 쥐어 짜듯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예. 그런 거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것 그래서 이번 국회의 논의도 예. 증액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빨리 집행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예. 하루라도 다는 아니지만 좀 그렇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손실보상 관련해서 추경 협의 이제 여야가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40조 원 늘린 추경안 의견을 했거든요. 또 홍남기 장관이 또 반대 또 했고요. 자꾸 이것 때문에 홍남기 장관이 뭐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월권을 하고 있다. 뭐 또 민생 능멸 이런 얘기까지 했고 또 탄핵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던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을 네. 운영하는 정부 네. 당국자로서 예. 정부는 14조 원 규모를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국회가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을 정부는 최대한 다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35조, 40조 이렇게 되는 규모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일 것이지 예. 뭐 다르게 저는 뭐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주제 하나 좀 바꾸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어제 박수현 수석께서 SNS에다가 언론 기사에는 왜 통계 해석이 절반만 나올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이고 예.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 이것은 예. 예. 제가 그 언론을 뭐 이렇게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통계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수치가 발표가 되는데 예. 그것을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안 좋은 것만 이제 발췌해서 기사가 되고 그러면 예. 전체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뭐 이런 뜻이고요. 또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겁니다. 고용 동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월 발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보면 두 가지 정도 얘기하면 아, 경제 허리인 3040, 뭐 고용 한파, 뭐 청년은 취업 혹한기, 뭐 이런 것을 아주 뭐 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층과 30대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인구가 계속 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소하고 있는 인구에 비해서 취업자 수를 같이 비교를 그런 배경과 함께 비교를 하면 오히려 이 부분도 취업자 수가 늘고 있는 어떤 그런 경향으로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배경은 안 하고 그냥 단순 수치만 감소한다, 취업 혹한기다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그 어떤 취업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게 더 커지고 또 그런 알겠습니다. 어떤 취업 의지마저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알겠습니다. 하면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수석님 저 시간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